네. 안녕하십니까. 삼성화재 배구단 감독 임도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~ 187 한양대 출신 임도원. 임도원 후위 공격 임도원. 강력 스파이커. 강력 스파이커. 강력 스파이커. 아~ 공포의 무쇠파 괴리어. 아, 지금도 몸이 저희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르게 몸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도. 근육이 있어요. 제가 옆에 있어서 그래. 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센 겁니까? 아, 뭐 좀 타고난 것도 있고요. 또 저희가 좀 촌이라 가지고 좀 집안일 많이 그대로 주면서 그거 하면 뭐 촌에 안 계십니까? 저도 좀 도시에서. 사실 딱 보면 고기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. 같은 인상이죠. 누가 봐도. 그 대구에서 한 31시간. 예, 예, 바로 네, 네, 바로 한 20분 정도. 그죠, 예. 바로 잡혔습니다. 맞습니다. 경산은 어떻게 잘 알아? 좋다는 부산이잖아. 전 경북 체중을 나왔습니다. 아, 네, 그래서 네. 아, 그렇군. 전 경북 최고 있었습니다. 최고를 나왔고요. 최고 1학년까지를 아, 하고 이제 그렇구나. 동주구로 전학을 간. 아, 그럼 아, 누구지 압니까? 예, 압니다. 유도 잘하시던데요. 예, 아, 우리 동네처럼 다 보셨네요. 예. 저 궁금한 게 혹시 감독님도 유도를 하셨나요? 아, 예, 저는 뭐 그때 중학교 때 이제 한 2, 3년 했던 것 같아요. 오, 오래 유도를 2, 3년 하셨어요. 오. 많이 했네. 와, 2, 3년이면. 2, 3년이면 뭐. 그래서 유도 잘 봤어요. 아, 많이 봤어요. 주특기가 아, 그... 뭐였습니까? 주기술이. 저 허벅다리 후리기였어요. 아~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저 나와봐요. 이렇게. 저도 해요. 허벅다리 후리기. 대체 어떻게 하는지. 아, 네. 이제 예전에 많이 지났었는데 뭐. 네. 아니, 아유, 이제 네. 다리가 너무 이래가지고. 아, 네, 이래가지고. 뭐, 뭐 이래가지고. 뭐, 이래가지고. 아니 보니까 여기 악력이나 이런 게 팔씨름 같은 거 엄청 잘하실 것 같아. 그때 당시에 이제 상대 팀이 브라킹을 하면은 워낙에 이제 힘이 좋고 파워가 있다 보니까는 진짜 잘못 맞으면 이게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러고. 다른 공격수들 공 때리면은 눈 뜨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. 임동 감독님 때문에 눈 돌리고 했어요. 아 진짜 맞을까봐. 맞을까봐. 맞아서 다치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? 임동 감독님한테는 없었어요. 그 좋아하는 코스 잘 때리는 코스를 안 막았어요. 다칠까 봐. 뒤에서 안에서 수비하라고 그냥 거기는 비워주고 딴 데 가서. 이번에 강공으로 스파이크. 스파이크가 둘째 세트, 셋째 세트에 들어오면서 임동 선수도 신진 선수처럼 이제 인기상을. 아, 예, 한 번 받았습니다. 진짜요? 아, 네. 아시아 쪽에 이제 상을 받고 이렇게 다 받는 게 제 꿈이었는데 네. 그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인기상은 도저히 못 받는다고. 왜요? 다 잘생기잖아요. 보십시오. 또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잘생기고 저는 못생겼습니까? 조금 안 무서운데 무섭게 보이거든요. 안 무서운데 무섭게 보이거든요. 저 진짜 안 무서운데 그러기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. 진짜 웃기는 이야기로 나이트를 한번 갔었는데 네. 기도가 저보고 조용히 놀다 가라. 조용히 놀다 가라. 혹시나 행패 부릴까 봐. 여담으로요. KBS